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브 꿀단지 PD입니다.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폰이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선택하는 종류는 소수고 갤럭시 S10 플러스처럼 인기 있는 스마트폰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은 같지만 속은 나만의 스타일로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S10 플러스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갤럭시 S10과 S10e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빅스비 버튼입니다. 삼성은 사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빅스비 버튼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할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한번 또는 두 번을 눌렀을 때 빅스비가 실행되는 것은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나머지 한 번이나 두 번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 빅스비를 두번 눌렀을 때로 변경을 하고 한번 눌렀을 때 원하는 기능을 넣으면 됩니다. 이때 M열기와 단축 명령어 실행이 있는데 M열기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저는 유튜브를 많이 실행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넣었습니다. 삼성은 굿나고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굿나고프는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다운받을 수 없고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나온 굿낙은 안드로이드 파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전 버전 OS인 분들은 굿낙 2018을 다운받아 사용하셔야 됩니다. 굿낙은 다양한 요소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데 먼저 락스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락스타는 말 그대로 잠금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데 잠금 화면의 시계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경, 색상, 시계 형태까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서 바꾸면 됩니다. 굿낙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퀵스타입니다. 퀵스타는 상단 설정바와 인디케이터 요소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요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통신사 로고도 없앨 수 있고, 와이파이 표시나 블루투스 표시, 다양한 표시를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를 직접 정할 수가 있어요. 굿낙 사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소죠. 그리고 킥패널 자체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데 배경 색상이나 글자 크기, 투명도 등 모든 요소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더해서 기본 시계 위치가 좌측에 있는데 이 시계를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 상태에서 실행 중인 앱을 보면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이 태스크 관리 창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굿낙에서 태스크 체인저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택 또는 리스트, 그리드 등이 있어요. 설정을 바꿔보면 리스트 모드는 이런 형태고 그리드 모드는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카루셀 레이아웃은 설정이 조금 더 많은데요. 형태가 제법 다양합니다. 스택과 카루셀은 미니 모드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는데 미니 모드를 제외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 요소는 클락 페이스입니다. 잠금 화면은 앞에 락 스크린에서 이미 봤고 올웨이즈 온에 들어가는 시계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올웨이즈 온에 들어가는 시계는 이미 다양한 앱을 통해서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새롭지는 않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GIF 파일이나 그림 등이 굉장히 다양해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추기가 쉬워요. 굿낙의 마지막에 있는 것은 내비스타인데요.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바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아이콘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배경 색상을 바꾸거나 버튼 배치를 바꾸고, 기능을 추가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콘도 변경할 수가 있죠. 굿낙에서 하단에 보면 유닛과 패밀리가 있는데, 패밀리를 들어가 보면 다양한 앱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앱은 원핸드 오퍼레이션인데요. 이 앱은 한 손으로 할수 있는 다양한 제스처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한 손가락으로 할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을 좌측 또는 우측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작동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대각선 상단 가로 방향, 대각선 하단 방향으로 제스처를 했을 때 작동을 하는데요. 제스처를 할때 실행되는 기능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더해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위해 나타내는 좌우측 바에
투명도나 길이, 두께 등을 모두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 제스처 기능이 작동되는 범위도 정할 수가 있어서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에 가면 빅스비 루틴이 있습니다. 빅스비 루틴은 스마트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정 조건이 되었을 때 어떤 앱이나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본인의 삶의 패턴에서 굉장히 규칙적인 부분이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편리함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이외에 군락에 들어가 보면 패밀리에 다양한 앱들이 또 있는데 해당 앱들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을 더 깊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OS의 자유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삼성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열어놨는데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이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니까 개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해보세요. 뭔가 핸드폰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서 본전 보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의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 안녕!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누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꿀단지 TV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세요.